카프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들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딧이 AMQ 스트림스라는 그것도 카프카를 포함한 뭐 어떤 그런 솔루션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AMQ 스트림스는 왜 나온 겁니까? 카프카가 있는데. 아주 좋은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카프카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커다란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만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파이프라인을 삭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니즈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또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일어나기를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운영을 쉽게 할수 있을까? 이게 포커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MQ 스트림즈는 이런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환경 위에서 사용자가 쉽게 카프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고민했던 그런 영역들을 자동으로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먼저 이게 오픈시프트 레딧에 오픈시프트 기반 위에 AMQ 스트림즈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픈시프트를 물론 아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일단 오픈시프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예. 이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조율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런 오픈소스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이제 만든 것이 오픈시프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쿠버네티스를 쿠버네티스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련된 뭐 IT 인프라 이런 것도 세팅하는 것도 배포하는 것도 쉽게 맞습니다. 해주는 것이 이제 오픈시프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오픈시프트를 보면 꼭 나온 단어가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퍼레이터는 레딧에서 만든 거죠. 그 컨셉은. 맞습니다. 그러면 뭐 레딧에서는 얘기하시기를 부트웨어 오픈시프트 쓸때 쿠버네티스 잘 모르시더라도 쉽게 쓸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오퍼레이터다. 오퍼레이터 잘 활용된다는데 이 오퍼레이터라는 게 일단 뭡니까? 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배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다음은 또? 배포도 되고 네.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 감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퍼레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태여 운영자가 뭐 코더처럼 딱 뭐그 어떤 그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배포 운영도 하고. 또얘 자체가 또 그것에 대해 이상징후나 이런 거 감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뭔가 운영이나 라이프사이클 관리도 해준다 이런 맞습니다. 겁니까? 오퍼레이터의 이제 기본 3단계 이제 스텝을 보면은 먼저 옵저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계속 헬스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징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서 액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세대가 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대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가 종류가 다양한 오퍼레이터 종류들이 있는 겁니까? 이제 역할마다 이제 오퍼레이터가 네. 있죠. 그 오픈 시프트용으로 있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오퍼레이터 지금 AMQ 스트림즈를 관리해주는 오퍼레이터 아, 네. 이렇게 뭐 사용
니즈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레드에서 보면 다양한 미들웨어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오퍼레이터들이 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까? 마켓스토어처럼?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MP 스트림즈는 네.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오퍼레이터 기반으로 네. 운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카프카 같은 거 운영할 때 그 보면 이제 개별적인 그 IT 인프라 리소스를 그걸 적시적대에 제대로 대응해 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들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보면 이런 그 이 AMQ 스트림즈가 네. 그런 것을 백엔드에서 뭔가 자동으로 해주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까? 자동까지 안 가지만 그래도 쉽게. 예. 네. 일단 자동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네. 리소스 할당이나 추가 증설이나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이제 원 클릭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레드에서 AMQ 스트림 같은 걸 안 쓴다면 그냥 카프카 오픈소스로 그냥 쓴다면 네네. 그런 것에 좀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손수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서 AMQ 스트림즈 이게 구성 요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뭐야 기존 완전 오리지널 오픈소스 카프카 얘는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네. 여기 레드에서는 어떤 부가가치를 여기다가 더 넣은 겁니까? 부가가치라기보다 네. 카프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냐가 있느냐에 포커싱에 맞춘 것이 그러니까 운영의 생산성? 네, 맞습니다. 네. 네.